여러분, 오늘은 제가 절체절명 도시 이제 안해본 클리어 해보려고 왔어요. 교차로 여기 보면은 다시 시작하면은 새로 캐릭터 만들라고 여기는 이제 진엔딩 교차로 동쪽은 아지사이 여기는 여기 그거거든요. 루트 고르면 될걸요? 그쵸? 그다음에 시청 전망 플로어 여기 다른 루트 여기서 이제 고르는 거고 여기는 다시 플레이 이거 클리어 파일 부도심으로 교차로 남쪽 세 번째 이건 이제 한번 봐볼 거거든요. 부도심 한번 가볼까? 시청 옆으로 대피했다. 여기 그 대피소인가? 여기 저장판 이제 필요 없어. 솔직히 이거 없애버려도 돼. 한번 가보자. 근데 모르니까. 맞네. 대피소 필요 없어. 이 대피소는 클리어를 이미 했기 때문에 여기는 필요 없어서 다른 파일로 넘어갈게요. 이제 길 아예 외워버렸죠? 자신 실수하지 않죠? 너무 많이 플레이했다는 증거죠? 그 진짜 고인물이다. 진짜. 이 정도면 절체절명 도시 고인물 해도 돼. 진동 무시할 거야. 아, 또 여기로 가네. 길치 진짜. 응, 여기로 쭉 가. 여기서 너무 많이 와버렸어, 지금. 여기 말고 딴 파일로 가자. 불러오기 파일. 여기서 타이틀로 돌아가서, 네. 돌아가. 그러면 아까 그 교차로가 어디로 루트를 탈까 이게 맞나 봐. 어디로 대피할까 이게 맞고. 그러면, 부도심 말고 교차로 남쪽 세 번째 가보자. 여긴 뭘까? 여기 그건가? 봉변당하는 곳? 맞네. 봉변당하고 보석 가게 떠나고 여기도 그럼 그 루트 아니야? 동생 있는 루트? 잘못 왔나? 아 진짜 더 뒤로 가야 되나 봐. 한참 뒤에 있는데 그 식당 가는 곳 쪽에. 스토리 다 봐버렸어. 사실 내가 네 친아빠다 이거랑. 안 해본 거 가보고 싶은데. 학교 쪽 가보고 싶다. 여기 맞지? 여기 아니야. 다시 타이틀로 가. 세 번째 아니고 딴데 가보자. 한참 뒤에구나. 한참 전에 2회차 할 때는 할줄 아니까 그래도 안 가본 루트 많이 가볼 것 같아. 아니면 빨리 클리어 하려고 아니 스토리 안 보고 막 넘어가고. 그러면 3점가 호센카 3점가 전소된 여기 가보자. 불탄데 학교 떠나서 온 곳이거든요. 여기 이제 떠나는 그 일쪽인가? 화재로 전소된 거 맞는 것 같아. 이게 총 다시 깨야 돼, 근데? 설마? 그건 좀 싫은데. 하이, 할머니. 나사리가 지금 할수 있는 게 뭐지? 이발소 갖다 줬나? 얘 생략됐구나. 너구나, 그 뒤로 별일 없었어? 누구세요? 이거 한 번도 안 선택해보는 선택지. 알았어. 나 나쁜 놈인 거 이제 알아서 가식적이야. 되게 착한 척 하더니 뭔가 나쁜 수상한 느낌이 안 받았다가 초반에 계속 이상해서 느껴졌어. 여기서부터 이제 파일 클리어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솔직히 볼게 없어서 이 루트에서는 여기 말고 사실 여기서 그 대니인가 볼수 있다 했거든요 외국인. 근데 솔직히 안 보고 싶어. 별로 안 봐도 의미 없을 것 같아. 여기 말고 학교 쪽에 가보고 싶어. 상점가 말고 학교 쪽이나 그 고기 파는 쪽몇 번에 왔다 갔다 하는지. 너무 초반 파일은 저장이 안돼 있어 그냥. 유라가 사카요. 초등학교. 여기 사카요 한번 가보죠. 이제 뭘까? 이 마지막에 첫 번째 칸도 가보고. 방화의 진짜 범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나오토 씨를 돕기 위해. 나오토가 누구더라? 아, 그 범인 찾기. 근데 저장해놨나네. 어디까지 저장했지? 너무 진행이 느려서 이거 일부러 저장을 많이 했던 것 같은데, 이거 파일에서. 이 파일에서 저장을 진짜 많이 한것 같아. 나 이거 근데 왜 하지? 결말이 틀린 게 있었나? 여기. 카나에 안녕? 여기 도시 왔다 갔다 하면서 피해 다니는데. 하이. 여기 입주자 모집 있는데. 여기 아니고. 이 오랜만에 본다, 이 모자랑. 전문집을. 유라가 사카야. 여기도 되게 오랜만이고. 일로 쭉 가서. 어디까지만 보자. 얘가 범인이라고? 아저씨 뭐예요? 손수건 물어봐요. 처음 물어본 거야? 그럼 가게 가서 여기서 내가 범인이 나와. 맞다, 이거 해보고 싶었다. 네. 이거 보여드리고 싶었거든요. 돌이킬 수 없습니다. 이거 나오더라고요. 저장했어야 되는데 그거 보기 전에 아쉬워가지고 보려고 소스가 물어보고 이제 외웠거든요. 호수한 사람 물어봐. 아랫마을로 도망간 것 같다고 써있죠? 그러면은 나 이거 몰랐을 때 진짜 엄청 헤맸다. 가서 여기 유라가사카역인가? 그쪽 가야 돼. 이쪽 가서 여기 넘어가. 얘 고수야 고수. 아 절체절명 도시 고수야. 넘어가서 아랫마을에 물어봐. 범인 나이지로 만. 뭐가 잘못된 거야? 물어보고 손수건 물어봐. 다른 사람한테 물어보라 하지. 그럼 물어봐. 도쿄 호텔. 여기 좀 어렵지. 어? 뭐야? 싸움이라도 일어났냐고? 나 여기 처음 왔어. 저 사람 처음 봤어. 여기 처음 온게 아니고 많이 봤는데, 저 사람 처음 봤어. 짐작가 한 사람이 없다고? 분명 여기서 뭐 있는데. 내 기억이 갑자기 잘안 나네. 아저씨, 아, 도쿄 호텔 물어봐. 여기 있다. 시즈카 씨. 그래. 이 게임이 여러 명한테 물어봐야 돼. 그러면은, 이제 외웠어. 저에 들어가서 시즈카 찾아. 시즈카사, 여기 있어. 진짜 힘들게 사는 이 사람. 하이, 초밥 진짜 언제 봐도 웃김. 하이, 일로 물어봐. 다 물어봐, 그냥. 진짜 범인 찾았다 그래. 아이씨 안 되네. 나베씨 정확한 거 결말 찾고 결말이래. 정확한 정보 찾고 나베씨한테 가. 폭력 조직 관계자 출입 금지 뭐야? 이게 폭력 조직 많아. 그리고 이마을 사람들 나 도움을 엄청 많이 청한단 말이야. 그게 좀 빡쳐. 이제서 느낀 건데 처음에 할 때는 재난 상황이니까 어쩔 수 없지. 주인공이 도움을 안 받으면
게임 진행이 안 되니까 이랬는데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 혼자 사진 하는 게 아무것도 없어. 진짜. 솔직히 주인공 역할 만해. 나베라 그래. 씨 아가씨 대놓고 알려주네. 뭘 선택해도 어차피 알려주는구나. 아까 아니 전에 했던 선택지 말고 딴 거 했는데 똑같아. 선택지 맞나? 똑같은 거 있었나? 몰라. 일단 가. 똑같은 거 같아. 이제 여기서 좀 헤맸었는데 맞나 아닌가. 근데 이제 여기서 좀 헤매다가 아무리 해도 못할 것 같아서 주방장 갔다가 아버지한테 갔었거든요. 그냥 아버지한테 가야 되는데 주방장부터 가. 문 잠겨 있을 거야 분명히. 그쵸. 역시 이거 확인해보고 올라가. 기억력 쩔죠? 아버지한테 먼저 가려다가 생각났어. 기억났어. 물어달라 그래. 저장 루트가 없는 게 좀 빡치는 것 같아요 여기서. 근데 어차피 이거 우리 엔딩 보려고 킨 거라 상관없어. 여기서 스킵 안 할게요. 스킵 엄청 많이 했거든요 제가. 여기서 엔딩 보려고 스킵 안 해야지. 좀 빨리 지내고 싶어서 답답해서 이 루트를 해서. 너무 여기 좀 초반이거든요. 전 여기 중반인 줄 알았는데 초중반 정도? 그래서 빨리 진행했는데 이제 빨리 할 필요 없으니까 천천히 해야지. 본론부터 들어가야 일단. 내가 범인이다! 에이 돌이킬 수 없다고. 제가 범인입니다! 해버려. 어 선택해. 범인은 나야! 와타시? 그렇지 않았어. 제가 범인입니다. 이제 어떻게 돼? 경찰에 넘겨졌어? 끝이야 설마? 이렇게 허무하다고? 나 이 엔딩 너무 보고 싶었단 말이야. 이게 뭐야 설마 끝? 5년의 금고형? 방화죄로? 뭔가 너무 배드 엔딩인데? 무사히 살아 돌아갈 수 있었다는데 깜빡이 있다 나온 거잖아요 그냥. 뭐 해피야 이거 새드야 뭐야 끝? 허무 엔딩. 일단 경험 엔딩 봤고요. 이거 말고 초등학교 엔딩도 있을 것 같거든요. 초등학교 거기 엄청 왔다 갔다 돌아다녔잖아요. 거기도 왠지 뭐 있을 것 같아. 한번 가보자. 저장해둘 거. 거기서. 이 다음 루트거든요. 제 기억에 중화요리 좀 저기서 범인 찾고 그 다음에 초등학교 그 다음에 방화된 도시거든요. 그 댄인가 걔 돌 맞고 도망쳐 나오다가 방화된 도시 가서 이렇게 되는 건데 그 초등학교에서 엔딩이 또 있을 것 같아. 왜냐면 왔다 갔다 너무 많이 시켜. 저기 그 방금 나온 엔딩 있잖아요. 방금 나온 엔딩도 왔다 갔다 엄청 시키는 곳에서 한 거거든요 이 게임이. 그러니까 여기서 왔다 갔다 많이 하는 데는 엔딩 붕괴가 있더라고 이 게임이. 근데 5년 금고용에 그냥 급격하게 마무리되는 허무 엔딩이네요. 저장도 못해 심지어 이 엔딩은. 황당해. 돌이킬 수 없습니다 경고까지. 처음에 무서워서 아니 잠깐만 이거 했는데 다 클리어 했으니까 그냥 봅시다. 근데 클리어 파일 저장하면 뭐해요? 똑같은데 어차피 클리어라 했는데 클로버가 반응하는 거. 에이 클로버 안 했는데 나 또 반응하네. 미안해. 아니야 나 말 안 했어. 하고 싶은 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얘기해 주세요. 친절하네 고마워. 벌써 12시야? 시간 진짜 빠르다. 밤샜네 거의. 쓰레기 버리고 와야 되는데 먹고 다 먹어 치우고.
스킵 없나? 너무 느려 터졌어. 엔딩. 허무 엔딩인데 뭔가 너무. 이거 너무 궁금했거든요. 근데 별거 아니었어. 약간 코난처럼 막 성황극 이거 이어갈 줄 알았는데 범인은 나야 이러면서 빠빠빠 빠라빠라 그거는 저작권 때문에 안 되고 비슷한 거 나올 줄 알았는데 그냥 허무 엔딩이에요. 학교 엔딩도 허무 엔딩이려나? 학교 엔딩이 분명 있을 것 같은 말이야. 보고 싶어 이게 너무. 일단 넘어가 빨리. 잠깐의 재미 때문에 이 긴 엔딩 크레딧을 봐야 되는 게 조금 그래요. 스킵이 없다는 게 좀 스트레스 받네요. 너무 많이 봤어요 엔딩은. 재밌고 벅차긴 한데. 너무 길어요. 거의 다 끝났다. 엔딩 크레딧 저거 나오면 거의 끝난 거더라고. 끝에 저 마크 나오면. 저장하지 말까? 어차피 허무 엔딩인데. 세이브 파일 저장하지 마. 클리어 파일 저장할까 했는데 스텝이 늘어나기만 하고 2회차라고 하거든요. 어차피 해봤자 나사리 말고 두 번째 할 땐 뭘로 하지? 나를 나만 위하니까 나사리인데 나사리 대단위로 했었거든요. 아니 이번에는 널 위해 대충해? 이렇게 해야 되나? 몰라 일단 가자. 킹작권 걱정되긴 하는데 모험해두면 되니까 이 마무리는 가자. 일단 이 엔딩 루트는 끝났고요. 다음 엔딩 루트 따로 해볼게요. 진짜 잡아 모아가지고 얘가 아 이제 따로 할 필요 없겠다. 영상기 이렇게 안길 것 같아. 30분 30분에서 1시간 정도 되지 않을까. 가자고 가자 가자 가자고 좋겠다. 끝. 제발 빨리 끝내줘. 재밌었다. 내 생애 첫 플스 게임 절체절명 도시. 아 진짜 찐 재밌는데. 고생을 즐기는 나로서 행복했어. 할 때 진짜 빡쳤는데 다시 하라면 안 할 거예요. 그 보트 부분 특히 똥겜 특 다시 하라면 하기 싫음. 어? 나는 와타시 이거 안 하네. 너무 홈 엔딩이라 안 하나 봐. 저장도 못해 심지어. 가기 전에 저장할 거. 그러면 저희 봤으니까 유튜브에 올릴 거라 필요 없을 것 같거든요. 저장 파일. 초등학교 가보자. 여기 초등학교도 너무 재밌어.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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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재밌어. 기적의 물. 기적의 물 달라는 사람이 엄청 많았는데 다 주면 어떻게 될까 궁금해. 그거 한번 해보고 싶었어. 한번 해보자. 주먹밥 받은 다음이거든요 여기가 아마. 내 기억으로는 그게 그 모래 주먹밥 받고 빡쳐서 저장했을 때일 거예요. 갑자기 기정의 문 이러면서. 아 그리고 백 무슨 교회? 그것도 생각나는데 사이비 교주 그것도 좀 웃기긴 했는데 갑자기 나한테 친절 베풀면서 돈 주고 막 왜 갑자기 하는지 모르겠어. 뭐라 해야 되지? 갑자기 왜 친절 베풀고 나한테 사이비 교주를 하는지 모르겠어. 음식은 받아왔어? 어 아니 운동장 쪽으로 가? 여기 받아왔었는데 이 사람들 다 쓰레기고 와서 지나가서 알아. 어디로 가야지 진행이 되던데. 여자 없이 시비 걸어서 무섭대. 돌아오는 남자 대체 뭔데. 조사해. 문 잠겨 있죠? 건물은 잠겼어 못 들어간다. 저기 들어가는 일이 없었어 근데. 여기 도대체 어떻게 들어가? 뭐 하면 들어갈 수 있어? 학교 오면 잠겼어. 이거는 뭐 어차피 플레이가 안 되는 건가. 절로 가야 되겠지 그럼? 근데 이 여기 쓰레기인 게 여기 사람들 좀 쓰레기인 게 뭐냐면 대피소 물건 줄 거 없다고 안 놔줬잖아요? 못 들어가게 해놓고서 갑자기 기적의 물이 있다니까 들어오라고 함. 어이없음. 그거 제일 빡침. 기분 나쁘게 생각한다면서. 아이 헬로? 운동장에 가라고 힌트를 주네. 나 근데 여기서 까먹었는데 어떡하는지. 운동장 가봐. 안 돼. 일단 갈 데가 없어. 운동장 맞지 않나 했는데 여긴가? 아닌 것 같은데 맞나? 하이 엘로? 아까는 무서웠어. 아 이거 저희 찾아봤는데 이거 막 만져달라고 한거 그것도 보니까
그거 막 웃겨서 아니 좀 당황스러워서 봤거든요. 웃긴 게 아니라. 근데 알고 보니까 불 꺼진 상태로 지들끼리 만진 거였대. 여자 만진 게 아니고. 근데 역해도 있는데 좀 이상하다 했어. 보면서 아무리 재난상황이라도 보면 진짜 극혐인데 이 게임? 막 이랬는데 이렇게 빠은 요소가 많냐 이랬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었어. 이게 아니고 지들끼리 만지고 좋아하는 거였어. 사실 빠은 요소긴 하지. 어쨌든 만지려고 했으니까. 여기 맞네. 아 몰라. 근데 재밌었어. 그래도. 그래서 딴 소리냐? 여기서 악행해. 데니구나 이름이. 데니. 찾지 못했냐고 혼내. 왜 되찾지 못했어? 제 거 아니에요. 착하다. 그래 우리 데니 착하다. 그러니까 여기가 조금 웃긴 루트인 것 같아. 여기가 개그 루트인 것 같아. 쉽고 그렇게 안 어려워. 오드가 있는 데가 이거 헤드라이트 왜 조사하는지 모르겠어. 그리고 오드 있는 데가 여기거든요. 기억하고 있지. 10년 나눠주고 심부름이 많은 데는 분명 엔딩 루트가 있을 거야. 그리고 그 불 타는 곳에서도 엔딩 루트가 있을 거거든요. 이거 물어볼 거 없어. 이미 알아. 별로 할 얘기가 없네. 어둠 밤 됐죠? 그 불 타는 루트 근데 깨기가 너무 빡세. 힘들어. 찾아보기 힘들어. 거기는 2회차 플레이 할 때 하거나 아니면 그거 할게요. 나중에 하거나 2회차 플레이할 때 할 것 같아. 그때는 시간 넉넉하잖아. 언제 할지 몰라서 그렇지. 뭐 체육관 쪽으로 가자고? 여기? 아니네. 여기? 안 되고 자장이 넘었어? 아 여기서 생각났다. 뭐 하지 했는데 애 아프다 그래서 기저귀는 맞죠? 그거 챙겨주는 거 아닌가? 데니랑 얘기해봐. 아 선생님이 할 얘기 있다고. 그쵸? 작별 인사하고 이제 애 아프다고 나거든요. 청표. 그래도 부탁하네. 어, 답정남. 진짜. 여기서 이제 우한노가다. 기적의 단물 체험. 사이베이 종교 2탄. 시작합니다. 여기서 이제 우한노가다 해. 근데 앞만 봐도 화장실 물인 것 같단 말이지. 여기 화장실 아이고, 있고 이어져 있는 물에서. 그리고 여기 안에 들어가면 좀 충격적인 게 피물 같은 것도 있어. 잘 본 건지 모르겠는데. 여기서 받고. 애기 살리고 어차피 코스튬 다 딴 데에서 모아놨기 때문에 필요 없고. 어? 여기 있다. 아 봤던 거구나. 어차피 딴 데 있어. 상관없어. 그래서 필요 없다고 해도 죽는 거 봐. 나살이 무서운 여자. 뭔가 뺨으로 말려 나다리처럼 좀 이름이 착각 감기네. 내가 지었지만. 물 주고 같이 하고 방식 이야기 표정 중앙에 있다고 하니까 지적임을 여기서 중앙으로 오라고 하거든요. 중앙 가. 일단은 뭐 받아. 그리고 갖고 싶은 거 받아. 근데 엔딩에서 결국 그 못 썼네. 남극 여인권, 북극 여인권인가? 싱글벙글 무서워. 물 들어가고
사실 여기 오기 전에 무릎 들어갈까 미래는 어차피 퀘스트 안 받으면 업무도 못해서 지금 가나 나중에 가나 똑같아. 쇼트케이크 이거 먹었을 때네. 나침반. 여기 닭장에 그 나침반 있거든요. 근데 안 먹어. 이미 있어. 이미 클리어에서 다 알아버렸어. 받고 이제 체육관에서 막 달라고 한 사람 엄청 많았대. 다 줘보면 어떤 느낌 들지 그게 궁금했어. 하이 세이 하이 키즈 예 이제 딴 사람들 막 몰려온다. 시킬 줄 아수. 근데 솔직히 주인공이 너무 왔다 갔다 많이 해가지고 치료비 좀. 예 아케 포인트. 이렇게 하고 여기서 여기 안에 뭐 들어있어? 아니네 시트네. 깜짝이야 사람 있는 줄. 여기 왜 다 몰려있어? 나 때문이니? 어 일로 오면 되는구나. 똑같아. 기적의 물은 나눠줘. 먼저 말꺼네한테 줘. 선행 포인트? 크루저 사줘. 아이씨 다 떨어져갖고 못해. 크루저 내놔. 아니 나 모여있는 이유가 물 때문에. 아, 뭐 우리 아이 생명의 은인이야 이러고 있네. 어 그거 화장실에서 받은 물이야. 더러운 물이야. 여기 있는 물이야. 비물인지 뭔지 모르겠는 이거야. 일단은 여기서 또 채워가. 아이씨 똑같네. 가봐 뛰어. 나사리 뛰어 뛰어 뛰어. 올려 뚫려 있는데 가. 여기 이제 몰려있어. 가. 크루저 사달라 그래. 되게 궁금했어 이거. 돈 준다는 사람한테 크루저 사주세요. 이야 고급 총자산 1억엔 이상. 오 크루저까지 얻어가지고 1억엔? 대단해. 부자네. 아케피트 80점 개좋아. 구세줄 거야. 여기서 이제 저장하고 여기 사람 오거든요. 동장인지 뭔지. 여기서 아이씨죠. 죄송. 컨트롤러가 말을 안 먹어가지고 뛰지를 못했다. 체육관 와달라 하고 인사하고 체육관으로 가자. 구세주님의 거야. 뭐 아니야. 화장실만 떠와주는 애야. 일단은 저장해. 여기서 저장을 하고 여기서 이제 단물 퀘스트 엄청 많이 해. 초등학교 여기 덮어 씌우고 여기서 노가다 엄청 해 이제. 얘 궁금했어 너무. 하면서 저장됐지? 10시로 돼 있는데. 아, 12시 돼 있네. 맞네, 27. 12시 27분이거든요, 지금. 떠나. 나 이 게임을 밤새 이렇게 할지 몰랐어. 이어서 할지 몰랐어, 이렇게까지. 담을 떠. 우한단물이다. 에, 특별 종교 얘기하면 안 돼. 그냥 물이, 기적의 물이다. 이 얘기 내가 거의 사이비지. 얘 불탄 건데 솔직히 여기 안 도와줘. 아, 여기 넘어간 게 거의구나, 불탄 마을. 불탄 마을 너무 힘들어, 많이 진짜 짜증나. 이게 너무 힘들어, 어렵고. 길이 좀 짜증나요. 왼쪽 오른쪽 갈려있고 헷갈리고 문 잠겨있고 그 개극혐. 진짜 극혐이에요. 물 들고 찾아가보자. 저장하고 여기서 저장 한 번 더 해. 다시 쓰기 귀찮아.
뭐하니 너? 편하게 자고 싶어? 알았어, 혼자 알아서 자. 밟아주자. 편하게 자지 마. 인성질이. 종이 박스. 네 집은 종이 박스. 난 돈 많아서 풀어줘서 자는데. 에이, 인성질. 난 이불도 있는데. 아니, 이불 살 돈도 있는데. 나사리 근데 대단하지 않아요? 그 재앙 났을 때 전화기 들고 구조 요청 전화해주고. 그리고 밧줄 때문에 잠수하고. 같이 다니는 잠수도 못 찾던데. 그쵸? 진짜 잘 됐나 봐. 잘 됐네. 방금 29분 된 거죠? 28분. 됐다. 몰라. 여러분들 생방이 아니니까 말씀을 못 해드리게, 못 해주시겠죠, 당연히. 일단 물 주고 저장했고, 또 들어가죠, 약간. 들어가서 물 줘. 딴 사람들. 오, 하늘이시여. 이러면서. 여기서 이제 물 찾는 애들이 있거든요. 들어 누워있는 애들. 기저귀 물 따위 쓸 리 없잖아. 얘 살짝 봤었는데, 그때 전에. 얘가 좀 현명한 거야. 보면서, 얘도 안 속는데, 참. 역시 현명한 여고생 이랬는데. 지금 보니까 확실히 맞네. 빨리 지나가서 잘못 봤나, 애매했는데. 아, 기르는 고양이 부었어? 불쌍해. 이 고양이 구조는 2회차 때 해봐야겠다. 너무 앞에라서 못 따라와. 그리고 거기 어차피 다 죽어, 유람선인 사람도. 탈출하려는 사람도 불쌍해, 좀. 여기서 기저귀 물 달라는 사람도 있어. 분명 해봤어. 여기 있다. 터무니없는 금액을 불러서 돈을 주면 죽겠다. 80만에? 역시 그만두겠어. 비싸서 안 돼? 저장 다시 불러오게 할까? 80만이 너무 비싸? 불러오자. 아이씨. 안 돼? 처음에 당신 외국인과 함께였죠? 대체 왜? 시끄러워, 아무 상관없잖아. 죄송했습니다. 어쩌다 아쉽게 됐어요. 똑같아? 저도 외국에서 와서. 용서해. 끝? 이거 용서하지 않는다라 저 80만에 요구하네. 다시 불러오자. 안 되는 것 같아. 쟤 궁금해, 뭐 할지. 쟤 궁금해서 저장한 거라. 불러와. 타이틀. 네. 또 배고프네. 말 너무 많이 해서 그런가. 햄버거 조금밖에 안 먹긴 했어, 하루 종일 굶다가. 그때만 배부르지 뭐. 여기 들어가서. 아, 잘못 눌렀어. 아씨, 젠장. 방화봉 찾기. 여기 지나면 학교잖아, 그치? 저장을 잘못해가지고, 파일을. 여기를 먼저 맨 밑에 뒀어야 되는데, 위에 두고 두 번째 잘못 둬가지고. 저장 파일 1번으로 하고 막 이렇게 헷갈려. 그거 잘못 넣어서 삐끗했어. 다시 해야 돼. 젠장. 스킵, 스킵. 제발 스킵해줘. 이렇게 오토바이 소리 들린다. 오토바이. 어지러워. 여기서 렉 걸린다. 저장 포인트. 타이틀. 돌아가. 이 게임 너무 많이 해서 지금 질릴만 한데 재밌어. 또 하다 보면 그게 마력의 매력이 있어. 마성의 매력이야. 로드 게임. 1번 다시 눌러. 들어가서 터무니없는 글 부르면 애가 안 도와줘. 그냥 공짜로 줄까? 아니 만 원만 달라 그래. 만 원만. 걔도 안 주지 않겠지, 설마. 이게 처음에 봤을 때 스포일러라 생각했는데 불러오면 또 설명해줘서 좀 편한 것 같아. 처음에 봤을 때 아니 왜 다 설명해주면 스포일러잖아 이랬는데 이것도 이렇게 써먹네. 여긴 또 갓겜이네. 쓸데없이 신경 많이 써 이런데. 나중에 안, 신경 안 쓴 것 같아도. 몰라, 스포일러 신경 썼으면 사실
보시겠습니까? 알겠지? 신경 많이 쓴들 안 쓴들 번맛 게임이야 이거. 기저귀에 물어주세요. 고액 치료비 달라고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 해볼까? 어? 준다. 왔어. 다 떨어졌고. 네가 달라고 한 이유가 불러왔으면서 가끔 고액 치료비 달라면 주는 애들이 있더라고. 특히 여기서 여기 약간 우르르 모여있던 데에서는 잘 주더라고. 그래서 혹시 몰라서 달라 했는데 주네. 대신에 대피소 안에 있는 사람도 틀린가 봐. 대피소 안에 사람들은 다 구조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라 피난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라 구조가 아니라 구조 기다리면서 피난 목적으로 온 사람들이라 다 대부분 거지라서 돈 없고 막 능력 이제 없어지고 좀 시들시들해지고 뭔가 힘든 사람들 모아놓은 데라서 비싸면 못하나 봐. 그 약간 뭐지 기차권? 투표권? 무슨 권이 있었을 때도 비싸게 파니까 안 가져간 애도 있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차표인가 뭐 통행권? 아 통행권 그쵸? 여기 이 사람들 아니고 이쪽에 있어. 비켜봐요. 누워있어. 기다려 비키지 잠깐만. 길막하지 말고. 대피소의 남성 담당자 기적의 물 대체 뭘까? 하이. 당신들 기적의 물 숨기고 있지? 부탁이다. 돈이라면 얼마든지 줄 테니 물어줘. 저희도 잘 모르겠습니다. 돈을 주겠다고 하면 당장 내자. 163엔 이런 씨 어이가 없네. 고마워 이러네. 상관없잖아. 아 용서 안 한다고 해보자. 당신들의 어리석음을 깨닫게 하기 위해 이렇게 해볼까? 해보세요. 그럼 세 사람이 되겠대. 여기서 용서 안 한다 해봐. 용서하지 않는다. 무엇을 하면 용서할 수 있나요? 몰랐네. 여기 센터지가 또 있네. 활동비례 주세요. 소문을 퍼뜨려주세요. 소문은 이미 날대로 났고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랑 기적의 문 나눠주기 활동비례 주세요. 활동비 달라면 이제 줄 것 같아 돈을. 절대 용서하지 않는다고 해봐. 아 난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아 난 왜 이렇게 어리석은지. 끝? 아이씨 젠장. 혼자 있게 해줘. 기적의 물로 해결할 수 있는 일이 무슨 일이 있는지 얘기해줄래? 그만 안 해? 사기꾼은 딱 질색이야. 당신에겐 천벌이 내려지겠죠. 끝? 기적을 믿지 않는 남성. 찾아올 거예요 기적이. 똑같네. 뭐 말하나. 갑정놈. 뭐야. 이세준님이야 부르고 싶습니다. 관심 보이고 안 믿는 사람도 있고 걱정하는 사람도 있고 대피하는 거. 심취한 여성. 악수해주세요. 당당하게 악수해. 여기 이 사람한테도 기적의 물. 어? 아니네. 이제 없나? 기적의 물 찾는 사람? 그럼 저기 있었는데 근데 이쪽에. 아니 근데 이제 주인공 진짜 수상하게 다녀. 당황스럽게. 여기 가서? 야. 아니 저쪽으로 넘어가야 돼. 이야 아저씨 기적의 물 하세요? 아 아니네. 이제 기적의 물 찾는 사람 없나봐. 어디 갔을 때 더 많았던 것 같은데. 밖에도 있었는데 기적의 물 찾는 사람들. 여긴 또 어디야. 그때 그 계단 그쪽이지. 그러네. 뭐야 이씨. 아이 수고. 여기는 왜 올라온 거지? 내 기억상 여기 뭐 좋은 게 없는데 딱히 괜히 올라온 느낌? 여기 나가는 곳도 없잖아 그쵸? 막아놔가지고 유리 깨지는 소리만 나고 재수만 없는데? 이게 아니고 그럼 일단 밖에 나가서 기적의 물 있는지 찾고 그 다음에 돈 주면 용서한다도 해봐야겠다. 나쁜 짓 다 하고 다녀 그냥. 어디야? 아 저쪽이다.
괜히 올라온 여기. 파밍 장소가 아닌 것 같아. 여기서 밖에 나가서 갑자기 어두워지네. 기적의 뭐 찬사가 분명 있었어. 내 생각에 분명 있었어. 내 기억으로. 기적의 뭐 이렇게 풀어줘도 괜찮은가요? 괜찮아. 어차피 여기서 공짜야. 단체들로 되네. 막 쉬어가는데 기적의 물이야 이러고 있어. 사람들 막 쉬고 댕기는데. 그럼 마지막으로 후생가 상점? 불탄 저기 가게인가 보다. 그 어? 저희 안 받아줘? 아 받아 있나 이미? 그 뭐지? 그 좀 나눠주고 남았나 본데? 그 무슨 마도카 잡화점이었나? 거기 불타는 곳인 것 같아. 장소는 알고 있었는데 뭐가 불타는지 몰랐거든요. 아마 마도카 거기 그쪽 불타는 것 같아. 무슨 점이었나? 스낵점? 스낵과자점? 어 스낵점 맞을 거야. 여기 아니고 어씨 주인공 무섭게 생겼어. 여기서 기적의 물 찾는 단장이 있거든요. 가운데 이 사람한테 한번 가보자. 엔딩 보자. 스테이지에 올라와 주십시오. 근데 스테이지에 바로 올라오라 그래. 요구하지 않았어 원래? 어? 내가 뭐 잘못했나? 올라가? 스킵해. 어 여깄다. 담례는 필요 없어요. 식량 주세요. 치료비 주세요. 이거 선택 안 했었어. 돈 그 물이 없었어 갖고. 아니 내가 고액 치료비 달라. 아 리조트 여행권 달라 그랬구나. 크루저 부동산 관리서 타이틀 변경. 타이틀 변경하고 딴 엔딩 보자. 그 이거 보세요. 담례 없으면 공짜. 식량 있죠. 치료비 이미 돈 많아요. 1억 넘었죠. 고액 치료비 많이 받았죠. 이거 리조트 간 여행권 받아봤는데 쓸데없어. 크루저 이미 있어. 부동산 관리서 이거 나중에 아줌마한테 받거든요. 사거든요 제가 돈 주고. 어차피 저장돼 있는데 있어. 필요 없어. 타이틀 변경해보자. 이 게임의 타이틀을 변경해주세요. 게임의 타이틀 아무튼 물을 어떻게 바꿀 건데 근데? 제사의 병 넘어가니? 바꿔줘 이제 타이틀? 어떻게 바꿀 건데? 손주의 병세가 안정됐어? 어? 뭐 변경하나 물어봐주네? 개꿀. 절명도시 뭐 기적의 물. 절체절명도시 흑대 절대 은하지 않은 여인. 절체절명도시 5 해보자. 어? 타이틀 변경권 발동? 나도 나의 가족에게도 기적의 물을. 내가 먼저야. 여러분 진정하세요. 여기 스킵해. 여기 스킵 안되네. 이제 들키거든요. 여기서 들키고도 반응 되게 많은데 제가 저장을 딱히 안했어가지고 기적의 물 내놔라. 그것도 한번 봐야겠어. 재밌어요. 엔딩 보는게 진짜 졸잼이에요. 일단은 나가서 기적의 물 밟고 들켜. 저장 따로 해. 저장을 새로 해가지고 저장 데이터 코치나치 초등학교 코치나치 초등학교 여기서 이제 들켜. 대놓고 들켜 주인공. 이쁘게 입고 들켜보자. 이나 진짜 악질이다. 진짜 이쁘장하게. 아 이거 처음 안 한 번도 안 써봤어. 익살스러운가면. 어 진짜 별론데. 여기서 난도색 사파이어 반지 끼고. 아 뺀 거구나. 끼고 선글라스 빼. 아 그때 그 이쁜 거 없네. 나중에 그 도시 가서
원피스 파는 애한테 사야 되는구나. 근데 어차피 그거 사기예요. 왜냐면 그거 쓰러진 마네킹에서 죽을 수 있어. 나 아껴가지고 돈 엄청 많이 썼잖아. 쓸데없이. 이걸 예쁘장하게 입고 가보자. 차이나 드레스로. 다음에는 가디건 낀 예쁜 옷으로. 막장 코스튬으로 가보자구. 가자 가자 가자구. 제이큐 이제 대놓고. 내 선택지 겁나 많은데. 란도셀 주워. 란도셀 이제 입어. 어? 잭 브러쉬네. 아, 잭 브러쉬네. 어제 청소했던 걸까? 혹시 여기? 어제 청소했던 걸까라고 하는 거 보니까 혹시 여기? 일단은 바다. 바뀌었어. 자, 제자명 도시 파이브? 이렇게 물은 게 바뀌었어. 개웃겨. 이정의 물은 만만생걸. 아, 웃다. 만만생걸. 근데 하나도 안 떨어진대. 병안으로 물이. 여기서 뭐 하세요? 나 스캠 여기서 너무 많이 했어. 그래서 보아야겠다. 여기 궁금했거든요. 엔딩 보는 길에 봐야지. 이제 그만하세요. 여자야? 왜 갑자기 근육이 아니고 가슴이 있는 것 같아요? 나 근데 얘기 안 했는데 이제 그만하라고만 하고. 나 진짜 얘기도 안 했구만. 진짜 복장 때문에 사기꾼 같다. 생략했구나 내용. 너무 길어질까봐. 기적의 물은 어쩌고저쩌고 이렇게 하는 거야. 내용 길어질까봐. 여기서 선택지를 제대로 안 고르고 대충 골랐어가지고 여기서 엔딩은 좀 많이 나뉠 것 같거든요. 왠지 이거 보려고 다시 킨 거라 영상은. 한번 재밌게 봅시다. 이거 무슨 엔딩 보기 도전. 기적의 물은 사기였어. 이 자식이 우리 속였어. 여기서 이제 터무니없는 악당이군. 본래 아내 아닌 사람들 이용해 이딴 사기 쳐서 사기 혼자 단물을 다 빼먹으려고 하다니. 나 사기 쳤어. 어쩔. 여기서 하신대로 말하기 힘든 분위기였다면 솔직히 사과한다. 재미없고 그냥 물이라 했는데 하면서 말 흐린다. 변명이고. 기분 참 좋았어. 이거 인성질이고. 속은 사람이 멍청한 거지. 비꼰다. 이것도 인성질. 믿어주세요. 거짓말하기. 데니를 가르쳐. 데니한테 한번 뒤집어 씌워볼까요? 다른 것보다 악행이긴 한데 제일 이게 악행인 것 같아. 이 사람이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진짜 불쌍한 척한다. 빛나니 뭐라고? 너희 자식 무슨 득셈이냐. 불쌍한데 뭔가? 몰아가는 거? 그래 이게 뭔가 이 선택지로 가야 좀 다양한 엔딩이 나올 것 같았어. 이제. 쫓아내? 대니 불쌍한데? 돌 맞는데? 원래 같이 맞았었는데 화면에 막 돌 날아오는 거 느껴지고 이제 혼자 맞는 거야? 배신당했어. 어째서 나는 불쌍. 뒤로 올라가는 거 봐. 아케이브 300점 뒤로 물러가는 거 봐. 개어이없어. 그런데 나는 뭐 있어? 오른손잡이 왼손잡이? 뭐 이거 어쩌라고 갑자기? 갑자기 선택지. 설마 너도 던지려고? 오른손잡이. 갑자기 위급상황 뭔데? 꺼! 뭐 갑자기 고야. 뭐야 이 인성질 게임은. 재밌는데 엔딩이? 데니를 맞출 생각으로 돌 던진다. 맞추지 않을 생각으로 던진다. 미안해 사과하면서 던진다. 일단 분위기에 따라 돌 던진다. 맞출 생각으로 맞춰. 어차피 악행녀거든요 얘. 악녀라 던져. 야! 너무 약하게 맞췄네. 근데 엄청 세게 맞았어. 아케인 포인트 8점? 아싸. 데니가 우걸은 물러왔다. 또 해? 맞출 생각 던지기? 다 똑같은 것 같은데 보니까 돌 힘껏 던지기 있어. 멀리는 대리 노리며 돌을 힘껏 던진다? 실력을 확인해보고 싶으니 돌을 힘껏 던진다. 실력 확인해보고 싶어서 던져. 나중에 내가 감싼다도 해봐야지. 야! 진짜 인성질 개쩔어. 아, 개포인트 18점. 또 물러났어? 이번에는 멀리 있는 걸, 이거 또 해볼 생각이거든요. 멀리 있는 데니를 노리며? 다 할 수 있게 여기서 다 도와주네. 여기 제작자가. 멀리 있는 거 생각하면서 던져. 야! 아이, 진짜. 지하이마스. 18점.
와 진짜 악행. 또 던져. 순실 본 실력을 내볼까? 하면 이거 던진다. 와 진짜 악마다 여기 이거 만든 사람. 와 진짜 풀스윙. 엉덩이 보이는 거 봐. 발음 봐. 65. 18, 18점에서 몇 점이야 그러면? 65. 거의 100점인데? 대인기가 기어서 밖으로 나가려 하고 있다. 이걸로 끝이다 라면 힘껏 던진다. 도망간다. 던져. 키워야만 지키고 말았다고? 어? 지켰어. 개막장 스토리.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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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악력 대치. 기모 할머니가 내 뺨을 때렸다. 너무 세서 의식을 잃을 뻔했다. 도망친다. 뒤집어 씌웠는데 나갔어? 뺨 맞아서? 뺨 맞고 나갔어. 진짜 어이없다. 아 너무 웃긴데? 이거 불러보게 잘했다. 얘네들 진짜 개웃긴 거 맞네. 아 미치겠다. 마무리로 중간에 도망가는 거하고 대신 맞아주는 거에서 두 개 한번 더 볼게요. 너무 웃기다 진짜. 일단 던졌다가 감싸줘. 던지고 근데 솔직히 던지고 감싸주는 게 더 나쁜데? 왼손잡이도 해봐야지. 여기 주인장 너무 악행녀다. 악녀다 이제. 나살이 너무 악녀야. 신발도 바뀌어 몰랐는데 코스튬 바꾸면? 여기 진짜 최악이에요 이 마을. 할머니 분위기부터 심상치 않았어. 갑자기 여기서 너무 심각했어. 갑자기 슬퍼지고 측은하고 재난게임이란 걸 느껴질 수 있도록. 어? 크게 다친 친구를 걱정해서 왔다고 대충 대답하니까 또 있네. 이거 골랐어야 데니랑 만날 수 있는 건가? 근데 내가 던졌는데 내가 던져놓고서 만나? 아 캠프 딱 60초. 아 세상에 진짜 악녀다. 이거는 저장해야 된다. 기록, 역사 기록에 남기자. 저장 파일에 절체절명 이거 도시 5 있는 거 싫어? 이렇게 보면 이제 악년 거 뭔가 느낄 수 있어. 타이틀로 돌아가서 친구가 걱정돼서 왔다는 선택지를 하면 데니랑 만날 수 있나 보다. 내가 던져놓고 진짜 어이없네. 그럼 여기 올라면 이 루트 가려면 무조건 돌 던져놓고 오는 거야? 와, 진짜 제작자 못됐다. 그러면은 안 다쳤으니까 돌 안 맞잖아요? 아니 같이 맞아서 어차피 돌 다치나? 모르겠다. 어떤 선택지로 가든 얘가 맞는 건지 아니면 뭐 알 수가 없네. 똑같은 건지. 돌도 안 던져보고 한번 여기 와볼까? 다음 쪽으로. 근데 어차피 딴 사람한테 맞아서 다치잖아. 똑같은지 한번 봐야겠다. 재밌어. 이건 너무 재밌어. 지금 새벽 1시 다 돼가는데 너무 재밌어. 끊을 수가 없어. 세상에. 대피소를 향했다. 여기서 뒤집어 씌웠을 텐데 내가. 기적의 물. 여기 저장했거든요. 덮어 씌워가지고. 식량 주세요. 주먹밥 매실. 물 떨어지고 물 괜히 줬나? 또 바닥으로. 괜찮아. 또 받으면 돼. 아 진짜 너무 재밌다. 개웃겨. 인성제 폭발. 이게 진짜 너무 재밌는 것 같아. 악행 진짜 최악의 악행이다. 가자. 장기 콘텐츠 각이다 이거 진짜 개웃겨. 물을 받아. 무당신 물 받고 바로 엔딩 아니어지고 다행이다. 여기서 두 개 있거든요 선택지. 그거 다 보자 일단. 여기 들어가서 뭐 믿는다는 사람 있거든요. 물 기적의 물이다 이런. 그거 들어가서 줘.
여기 있나? 너 내 욕하네. 너도 욕하네? 그냥 줘. 끝. 그리고 여기서 또 기적의 물 원하는 애 있을 텐데. 아, 외국에서 와서 이거 하고 용서하지 않는다 하고 여기서 이제 활동비 달라 이거죠. 안 해봤어. 어? 73,264엔? 오 예. 개꿀. 이렇게 되는구나. 달라 그러면. 그 다음에 물 챙겨서 기적의 물이야 이거? 아니야 불빛이구나. 물 챙겨서 이제 엔딩 보 달라 하죠. 여기 노트 좀 많이 나뉘거든요. 일단 돈 벌었으니까 저장하고 물 써온 다음에 저장해서 엔딩 보기 더 쉽게 합시다. 이게 제 최선인 것 같아. 용서 안 한다 했다가 돈 주고 용서하기. 제 돈 받고 친구하는 느낌? 그러면 이거 물 받고. 아 지나갈 때 말하지 마세요. 놀래요. 시끄러워요. 받고. 어? 이미 받아있네. 저장할 필요 없겠는데. 아니 저장해 그냥. 혹시 모르잖아. 저장하고 기적의 물 좀만 나눠줬나봐. 여기서 저장하고. 아 진짜 너무 웃겼다. 1번 잘 저장해야 돼. 이상한 데 저장하지 마. 초등학교 뺨 따고 맞는 게 진짜 악녀 퇴치가 너무 웃겼어. 떠나고 들켰어 키우 할머니한테. 힘껏 던지다가 야구방망이 휘두르듯이 막 돌 던져서 팍. 솔직히 그렇게 할 줄 몰랐다. 주인공 아케인 진짜 미쳤다. 아 내가 한 플레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었구나. 이게 진짜 아케인 플레이였구나. 악녀 플레이 따로 줬어. 여기 이제 올라가면은 선택지 나오거든요. 난 이거 안 한 줄 알았는데. 근데 크루즈 여행권 받았구나. 그 남극 여행권인가 해외 여행권? 타 올라타. 타서 타이틀 변경 한번 해볼까요? 이번에도 어, 됐다. 절대 흔치 않은 여행. 기적의 물 해보자. 기적의 물. 그 다음에 돌 맞는 거 한번 다시 보자. 이거 너무 궁금했어. 궁금한 것도 더 봐야지 했다. 그쵸? 이제 돌 맞는 것도 나온단 말이야. 그리고 엔딩 보여달라 하고 마지막으로 그거 하면 돼. 마무리로다가. 아 일어나. 엔딩 보여달라 하고 마무리로 이제 때리다가 마는 거야. 아니 뭐 있는데. 아무튼 기억이 안 나. 지금 정신이 없어. 졸려가지고 피곤한데 웃겨서 잠을 못 자겠네. 기정이랑 봤다 이제 들킨다. 들키는 순간 너무 웃겨. 저장 한번 더 해둘까? 개인 타입 바꿔줬으니까 한번 확인해보자. 어차피 저장해야 되니까. 기적의 물 새로 저장하게 해보자. 확인해봐. 바꿔줘? 전체 절명도 짚고 기적의 물. 진짜 물 색깔로 바꿔주는 거 개웃기네. 아 마지막으로 절대 흔치 않은 여행도 한번 해보자. 무슨 색깔 나오는지 진짜 궁금해. 궁금한 게 많아 내가. 제가요 존댓말 해야지 반말도 없는지. 밖에 나가면 별거 없더라고요. 다 해본다 진짜 내가 모든 컨텐츠. 개재밌어. 일단은 들켜. 또 일부러 들켜. 여기가 진짜 개그 파트구나. 일단 여기서 바다 기적의 물. 밑에 물방울 표시 겁나 웃겨. 이물 자연스럽게 떠. 자연스럽게. 난 그냥 물이다 이거는. 말도 안 하고 뜨네. 들킴. 바로 들키쭈? 뭐야 너무 자연스러워서 뭐라 안 해? 아니네 바로 하네.
이 가슴이 너무 부각돼 있어. 당황스럽게. 여기서 선택지 항해한다 이제. 두루루루루루 또 이제 막 그 뭐 나와. 아 진짜 왼손잡이 오른손잡이 나와서 깜짝 놀랐어. 여기 물어보는 거. 뭐지? 순간 이랬는데. 인성질. 생략. 데니가 이렇게. 데니 또 맞아 이제. 이 사람 협박해서 어쩔 수 없이. 아 마지막 생각났다. 뭐 할지. 돌 안, 돌 안, 내가 안 때리고 그냥 내가 나 뒤집어 쓰고 제하면 못 만나나 다시? 나중에 만나는 것도 하고 싶은데. 맞아. 일단 다 해봐. 300점. 그런데 나는 또 나오지 이제? 뻔하지만 왼손잡이 왼손 던져. 이번에 왼손잡이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 고! 갑자기 액션 게임 됐어. 사과하면서 돈 던져볼까? 맞추지 않을 생각 안 던져봐 한번. 안 해본 거 다 해봐. 야! 맞았어. 이 딸이 아프네. 사과하면서 때려. 야! 똑같네. 야, 멧돼. 분위기 있어야 던져. 야! 치가이마스! 이제 마지막이거든요? 100%? 다 해봤으니까. 복부에 감싸봐, 한 번. 나 안 감싸봤어, 이거 한 번 더. 얍! 35포인트? 감동을 왜 해? 내가 때렸는데. 다시 태어나도 우린 친구야. 이건 진짜 못됐는데? 내가 때렸는데? 사랑 속삭여? 진짜 못됐냐? 이게 진짜 배드걸이지. 네? 감사합니다. 아니, 지가 때려놓고. 이봐, 역시 외국인과 한패였구만. 가만 안 두겠어. 돌려죽기 시작했다. 사실은 내가 전부 했다. 도망치자. 이건 도망치면 이제 도망칠 것 같고. 정말 아니면 안 믿어줄 것 같고. 누가 나한테도 고소해도 때릴 것 같아. 내가 한 짓이다라고 그냥. 뭐가 기적이면 똑같을 것 같아. 돌이 있다라 날아온다. 도망치자. 끝? 홀로 걸었어? 감싸주는 거 진짜 못됐다. 사랑한다고 말하는 거 진짜 못됐는데? 일단 감싸줬잖아요. 감싸줘서 아니 돌 맞았어지. 맞아서 아예 안 맞은 상태로 할 수 없나? 그 마지막 할 거 뭐였는지 생각났어. 돌 아예 안 때린 상태로 저희 가보기. 그게 마지막 미션. 재밌긴 한데 똑같은 게 너무 반복돼서 좀 지루하시죠? 근데 재밌어. 인성지 똑같이 피 흘리겠지 이제? 아킨 정서 올라가겠지? 역시 또 피. 아이고 데니야 정말. 아킨 포인트 또 올라가. 괜히 선택하면 아킹 정서만 올라가는구나. 모른 척 할걸 그랬나? 여기서 타이틀과 돌아가서 다 해본다 진짜. 타이틀 또 바꿔. 여기서는 안 바뀌네. 너무 웃겨서 안 할 수 없죠? 해봐. 다 해봐. 그냥 할 수 있는. 궁금하잖아 솔직히. 나처럼 이렇게 열심히 다 해준 사람이 있어. 그쵸? 재밌다. 영상도 아직 1시간밖에 안 넘어갔고 새벽 1시인데 2시 안에 끝나겠네. 너무 재밌다 진짜. 고양이 엔딩 같은 거 있으면 좋은데. 있으려나? 모르겠어. 그거 너무 뒤로 가야 돼서 안 돼 그거는. 저장 포인트 왔고 이제 갖다 주기만 하면 되거든요. 물 외웠어. 아예 쭉 가서 타이틀 또 바꿔봐. 재밌어 이거. 예. 아 비켜 비켜. 비켜 자리 앉아.
라라라라라라라 중독돼 이거. 너무 밑상이었는데 재밌어 이제. 그 라라라라라라 기억하는 거 제일 빡쳤는데. 이제 어려운 부분 없이 하니까 그냥 재밌나 봐. 나 순간 그때 이거 이전에 알겠습니다 하고 손주의 병 얘기하길래 변경 안 해주는 줄 알았거든요 초반이라. 근데 해줘. 흔치 않는 여행을 해보자. 그리고 여기서 어차피 들키잖아요. 그때 이제 안 던지는 거, 돌 안 던지는 걸로 해보고 다 감싸주고 친구 찾으러 왔나 그러면은 피운이나 보자. 그리고 친구 못 찾나? 근데 그럼 클리어가 다 해봐야 돼서 그 불탄 곳에 거기까지는 안 하고 그냥 한번 돌 안 때리는 걸로 해보자. 여기서 나가서 저장하고 기록으로 남겨놔. 역사적인 기록 타이틀 바꾼 거 재밌으니까. 그리고 나중에는 파일 들어가서 클리어 하는 것도 해봐야겠다. 아니면 좀 찾아보거나 공략 같은 거. 이렇게 하기 좀 힘들어서 새로 저장해. 이제 봐봐 한번 어떻게 생겼나. 대단히 흔치 않은 뭐 노란색으로 해주네. 꽃잎 발바닥 심지어 오엄이라서 강아지 발바닥 해준 거야 노란색으로. 개귀여워. 이자는 아니야. 이제는 일단은이랑 섞였어. 이자는 일단은 이때는 예 아니 일단은 이제는 그래서 뭐래니 까먹었어 뭐라 했는지. 섭쳐진 거 알겠는데 뭐라 했더라. 몰라 말실수한 거지. 일단은 이때는 모르겠고 일단 해봐. 뒤에 밑에 바뀐 거 이제 너무 웃겨. 아직도 대놓고 얘기해. 남 속였다 생각하면서 또 인성질해 그림. 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 여기서 내가 다 맞아봐. 인성질 하지마. 데니한테 뒤집어 씌우지 말고 선행 포인트 솔직히 얘기해. 죄송해요. 하실 대로 말할 분위기가 아니었어요. 사과해. 또 던져 돌. 돌 던져 설마? 아 같이 맞네. 젠장. 아캠 포인트 또 올려나나. 근데 이렇게 넘어가면 1대는이라 했나 내가 그리고 합쳐줘서? 몰라 기억이 안 나네. 영상 좀 나오겠지. 도깨비처럼 돌 던진다 이거 똑같아. 데니 울고 있는 걸까? 대피소에 있을 수 없을 것 같다. 데니와의 추억을 고시면서 도망쳐. 데니 그럼 이제 놓치거든요. 같이 못 따라오거든요. 여기서 이제 갔을 때 친구 피 흘리나? 똑같이? 그리고 아케인 포인트 늘어나나? 내가 대신 맞았는데? 그게 좀 궁금해. 자파드 단지 보니까 물에서 구해달라 할 것 같아. 트라우마 생겨. 파란색 물. 최악이야. 진짜. 최악이야 최악. 게임 타이틀 바꾼 거 너무 웃긴데 뿌듯한데 뭔가 허무하다. 그 기적의 물이 제일 웃긴 것 같아. 타이틀 바뀐 거는. 두 번 하니까 재미가 없네. 돌 던지고 감싸주는 것도 다 바꾸. 엔딩 보달라고 하면 끝날 것 같아. 여기서 할머니한테 착하게도 얘기해볼까? 안 해봤어. 눈물 흘려. 울어. 차가워 차가워. 모래모래. 아이 뭐야 무반응이잖아. 어이가 없네. 씨. 괜히 울었어. 치고 쳐다봐. 아켄 정수 맞아? 아켄 정수 오르나? 아니겠지? 똑같은 반응인데? 이거 설택을 안 하면 데니를 못 찾나 보네. 이거 클리어 하는 것도 혹시 할 수 있으니까 저장해놓자. 왔다 갔다 하면서. 여기서 저장, 아켄 포인트 안 늘어나네. 일단은 그러면 타이틀 바뀌었으니까 하기 쉽게 저장하고 그다음에 여기서 그냥 가는 거랑 또 틀리지? 새로 저장해야겠죠? 여기서 데니한테
안 도와주고 막 두들겨 팬 다음에 또 가는 건 틀린가? 그것도 궁금한데. 아 근데 거기까지 하진 않을 것 같아. 일단 돌아가. 혹시 모르니까 저장해둔 거고 할지 안 할지 몰라요. 거의 안 할 것 같아요. 근데 힘들어. 다음에 학교 쪽에서 이제 엔딩 보여달라고 맞춰야겠다. 공략 찾아볼게요. 그리고 여기 말고 그 데니 부분만 너무 웃겨가지고 딴 데는 안 봐도 돼. 데니만 보면 돼. 다 클리어 상관없어. 클리어 다 해가지고 공략 봐도 솔직히 아무 의미 없고 다 아는 거잖아요. 근데 데니는 어떻게 해야 만날 수 있고 그래서 스토리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좀 궁금해. 그래서 알려드리려고. 혹시 궁금하신 분 있을 수 있잖아요. 직접 해도 되고 제가 클리어 해도 되고 스토리 안 보고 일단 데니는 어떻게 만나는까지만이라도 알아보려고요. 아직 정확하게는 아닌데 혹시 모르지만 얘기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 엔딩 부어달라고 이렇게 선택지 보니까 엔딩 부어달라는 게 있더라고요. 엔딩이 또 있네 학교에서. 아 학교에 이렇게 꿀잼인데 그냥 막 지나가가지고 스토리 깨느라 빨리빨리 하느라고 이렇게 꿀잼인지 몰랐네. 개웃기네 진짜. 일단 가서 예 비켜. 아 비켜 다 비켜. 아이 휠체어 치. 지나가는 거 힘들게 되놨네 진짜. 고마워하는 사람이 있어? 내 피소에 고마워한다고? 나한테 고맙다는 줄. 하긴 뭐 기적의 운이니 뭐니 그런 걸 믿어. 소리가 여기서 올라가 치고 가는데 퍽퍽 어깨빵 주인공. 어깨빵 진짜 잘 날리는 주인공. 여기서 그럼 지금 당장 엔딩을 보여주세요. 이거 있더라고요. 보여달라 해. 그럼 지금 당장 엔딩을 보여주세요. 지금 당장 엔딩을? 알겠습니다. 아, 아무튼 물을 줘? 엔딩 보여줘 빨리. 진짜 보여줘? 어 아니네. 엔딩 안 보여주는데? 사익구인데? 어 정말 보냐고 물어보네. 어 볼래. 아니 역시 됐으면 안 보여줄 것 같아. 보여줘. 엔딩고 가즈메 목소리 겁나 멋있어. 엔딩고 가즈메 쯔쯔다이 뭐 이러네. 알겠습니다. 진짜 보여줘? 뭔가 허망 엔딩인데? 이 끝이야 이게 진짜? 어이없네. 그러면 이제 마무리로 두들겨 팬 다음에 악행 점수 올리고 저장 따로 해볼게요. 그러면은 때릴 수 있는 조건이 어쨌든 타이틀 바꿔주기 한 다음에 해도 되잖아요. 그럼 타이틀 바꿔서 따로 나눈 다음에 두들겨 팬 다음에 악행 점수 올리고 데니 두들겨 맞고 피나고 그 다음 찾아. 그렇게 해보자. 어차피 선행해서 찾을 때랑 두들겨 패서 찾을 때랑 틀리잖아요. 데니도 도망가는 것도 없고 데니가 나 대신에 맞아주는 거 없고 내가 대신 맞아주는 거 없고 선택지가 어차피 같이 도망가다가 돌 맞거나 데니 다 뒤집어져 돌 맞거나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두 개로 나눠서 저장해보죠. 그리고 발견했을 때 어떤 느낌 반응인지 그것도 비교 한번 해봐야겠다 나중에. 똑같은 반응이 좀 실망스러울 것 같은데 너무 재밌어갖고 나중에 시간 되면 둘 다 해봐야 될 것 같아. 재밌다 진짜. 아 전체적인 것이 이렇게 매력 있는 게임이었어? 개웃겨. 이거 엔딩 보는 동안 전 설거지 좀 할게요. 너무 미뤄졌어. 아 음식 상하겠어. 냄새 버리자. 꺼낸 것도 안 먹어. 여기까지 안 나오죠? 지금 어디? 버려. 지금 계란 아깝다. 계란 먹었을라 먹을라 해놨는데 아침에 넣어놓고 놔둬서 하겠어. 날씨가 더워갖고 금방 가네. 엔딩은 똑같아. 뭐라든 엔딩은 똑같은 거. 설거지 하자. 너무 길어. 설거지 너무 밀어도 돼. 어, 냄새. 설거지 밀었더니 냄새.
하고 점심은 수리기 처리하고 갖다 버리고 아, 이어지는 거야? 엔딩 끝나고? 와, 스토리 뭐 이어지는 줄 알았더니. 뭐야, 엔딩만 봤어? 끝이야? 우와, 허무한데? 설거지 다 끝내니까 딱 되네. 그러면 여기서 나가서 다시 불러와. 저 아이들 못 도와주나 봐, 어차피. 이 사람 절망하는 거 어차피 못 도와줘. 현실적이야, 좀. 게임이. 여기서 한번 불러오기 봐봐. 저장하기 눌러서 초등학교 저장하는 거 있나? 여기서 여기만 저장해놨구나. 그러면 취소하고 타이틀 돌아가고 재밌었다 진짜. 여기서 로드 게임. 지금 여기 초등학교잖아요. 근데 호생카 상점가 여기 있고 여기 없죠? 그러면은 호생카 상점가에 저장해놔 이걸로 미즈로. 그러면 다시 여기 들어가서 미즈 쪽으로 바꾸고 타이틀을 호생카까지 넘어가. 인성지 겁나하고 이 마무리 할게요. 그러고 진짜 웃기겠다. 짱인데? 또 봐야 돼 그거를. 인성질 하나 감싸고 사랑한다 하고 그래도 진짜 데니 호감도 오르는 거 진짜 킹받아. 어이없어. 그런데 호감이 오를 리가 없는데. 그냥 악행할 거면 최대로 악행하자. 데니 불쌍하다. 사랑한다 속삭였다가 이렇게 애매해지면 엔딩이 애매해져가지고 안 될 것 같아. 엔딩보다는 그 중간 과정이 이상해질 것 같아서 그냥 엔성질 다 해봅시다. 또 봐 이제 똑같은 거 지루할 수 있는데 재밌어요. 그래도 일단은 타이틀 바꿔달라 해. 하이 일로 넘어가. 여기가 제일 편해. 일로 넘어가. 그리고 문 받은 채로 자 이제 아킹을 또 저질러볼까? 올라가서 스킵 타이틀 변경해줘. 미즈 뭘로 해줘. 기적의 문. 5는 궁금해서 했던 건데 이제 들켜내놓고 들키고 겁나 웃기게 이제 인성질을 저장해. 그리고 호생카를 물어서 완전 뭐야. 호생카인지 그럼 다 외웠어. 인성질을 다 걸려서 아케미 포인트 받고 끝내. 그럼 운동장에도 근데 기적의 힘을 원하는 사람 있지 않았어? 없나봐. 일단 가게요. 아 진짜 배꼽 빠지기 우선 가자. 뇌절의 끝을 달려보자. 예 모든 엔딩 다 보니 도전. 아니 모든 엔딩 다 못 본다. 고양이 때문에 2회차에서 다 봐야지. 어? 여기 뭐 있다. 뭐지? 아 옆에 봤던 거네. 어 받았었어. 필요 없어. 지금 저장 또 못해. 이미 해놨어가지고 앞부분에 엔딩까지 다 했어. 필요 없어. 떨어지고 있다. 기적의 문. 여기서 조심 떠. 어차피 들켜. 인성질해 그러면. 근데 외국인 없었으면 솔직히 안 들킨 거잖아 라고. 뭔가 뭐라고 하지? 남한테 떠넘겨. 그리고 자기 합류해. 자기 합류하고 남 탓해. 데니 때문이에요. 좋은 게 좋은 거지 똑같은 반응일 것 같아. 인성질 302점. 아직 봐도 웃기네. 지금 봐도 웃기네. 궁금해졌어 갑자기. 저거 당당한 거 안 해봤는데 해볼까? 오른손잡이 해. 다
라라라라라 갑자기 액션 게임. 나는 던져 그냥 맞출 생각으로 던져. 야! 삐! 아킹 포인트 8점. 또 8점 얻는다. 아싸. 이제 또 때려. 뺨 맞아 그러고. 야! 아 근데 주인공 저거 저렇게 입고 때리니까 너무 웃긴다. 때려. 근데 이번에 있는 입고 안 때렸는데 할머니 와서 때릴래나? 아 있는 입고 때려 이제. 힘껏 던져. 이야 야구 포즈. 차이나 드레스 입고서 하는 거랑 틀린데. 오랴. 오 진짜 실감나게 떨어진다. 으아 65점. 예. 예. Yeah. 이때다 때려. 할머니한테 찍혔어. 뺨 맞아 이제. 따라라라라라라라라 따라라라 팍. 아이씨 차이진 놀이 개 웃겨 이거. 도망쳐. 어차피 맞았는데 도망쳐서 뭐해. 도망쳐 근데 몰라. 다음으로 가서. 여기서 악행 저지른 거. 근데 여기 뭐뭐 선택지 있지? 자세히 안 봤어. 다양한 광경을 눈에 새겨두고 싶으니까 진부해. 할 수 있는 게 있을 테니까 좋아할 것 같아. 돈벌이 수단. 그렇게라도 합리화 이거 했었는데 할머니가 뭐라 했냐면은 그렇게라도 합리화해서라도 여기 있어야 이유 찾아야겠지 이런 반념하면서 뭔가 이해해주는 듯한 하면서 착잡하게 그냥 받아주고 오히려 이해해줘. 주인공한테 뭘 안해 해봤어. 은근 뭘 안 하더라고요. 크게 다친 친구는 벤이라는데요. 제가 때렸어요. 내가 때렸어 할머니. 미움. 재밌었다. 일단 여기서 저장해놓고 밤새서 그냥 해볼까? 어떻게 달라지나? 아니야 근데 너무 힘들어. 저장 데이터 해놓고 그 다음에 타이틀 가서 마지막으로 당당해 볼게요 한번. 그럼 만약 엔딩으로. 오늘은 학교 스페셜이다 진짜. 학교 페스티벌이다. 대현이 계속 쳐맞는 거 불쌍해. 근데 웃겨. 어떻게 이 부분만 계속하고 싶은 나는 악성인 걸까? 나쁜 사람인 걸까? 너무 재밌는데? 너무 재밌다. 이 파트가 제일 재밌어. 이 게임이 최고 부분인 것 같아. 이 게임 안에 이유? 대니 때리려고. 스트레스 확 풀리네. 사람으로 이러면 안 되는데. 너무 웃겨가지고. 솔직히 이제 죄책감 좀 드네. 이제 너무 많이 때려가지고 대니를. 근데 할 때 너무 웃겼어. 솔직히 반응이 너무 웃겨. 으아! 이거. 재밌다. 솔직히 대니 리액션이 별로고 막 피만 흘리면 불쌍할 것 같은데. 리액션이 너무 웃겨가지고. 대박이야. 과장된 그 표현. 아 근데 과장이 아니지. 아니 돌 맞았어. 얼마나 아프겠어. 잘못 눌렀어. 들어가서 그냥 아무거나 하고요. 어차피 달라고 하면 다 주거든요. 여기 있는 사람이. 총장인지 뭐 단장인지. 옆으로 가 이번에. 아이 살짝 걸렸어. 이름이 뭐였더라? 동장? 공장이 뭐 해달라고 다 해줘. 개웃겨 그래서. 스킵 스킵 스킵. 여기서 부동산 걸릴 거 안 해봤어. 전에 그 아줌마 샀거든요. 저 이 뒤에 이제 쭉 가면 아줌마가 부동산 걸리다 파는데 아니면 달라고 해서 협박하나 어쨌든 뭐 봤거든요. 근데 이거 안 해봤거든요. 얘한테 해봐야겠다. 얘한테 안 해봤어. 아니 이거 줄 거 같아. 아캠 포인트 올릴 것 같은데.
그냥 대가 없이도 물 줘볼까? 그리고 퀄리서베이션 아이템 있어. 150점 아케 포인트. 선행 포인트 올라갈래나 그냥 주면? 가족 기적의 물을. 그 다음에 뻔뻔하게 반응해볼게요. 물 받을 때. 물 받을 거거든요. 여기서 받을 때 여기서 나가. 쉽게 나갈 수 있어. 이게 고인물이야 이제. 복장부터 이미 고인물이야. 뻔뻔해. 근데 이제 꿈에 나갈 것 같아. 좀 가면 쓰고 의리사 모자 쓰고 흰색에 청바지 옷 입은 나사리가 대니 막 때리는 거 꿈꿀 것 같아. 놀르다가 던지는 화도 많이 먹어가지고. 여기서 물 받을 때 뻔뻔하게 반응해봐. 안 해봤어. 다 해봐. 안 해본 거는. 리로리로리리리리 리로리로리로리 받아. 아니 모진한 거 닥지나간 거야? 하도 많이 해서? 아무거나 하고 여기서 제 로고에 뭐 지나가는지 못 봤어. 지쳐가지고 힘들어서. 동영상 다시 보기라고 보면 되는데 괜찮아. 다시 어차피 할 거니까 또. 예 항이 예 항이. 여기서 거짓말 했었거든요. 시켜서줬으니 기분 좋았어. 당당히 웃어. 반응 똑같아. 여기서 어떻게 하지? 넘어가 이제. 똑같네. 기적의 물로 얻은 경험을 곱씹으면서 봐. 기적의 물 점점점 뭔데는지. 그냥 선택할 수 있는 선택지구나. 데니의 모습이 안 던졌다. 안 보였다. 안 던졌다는 거야. 가고 스킵해. 여기 반응도 다양하게 볼 수 있어서 좋네. 저 할머니한테 반응을 다행히 안 보여줬어. 다행히. 다행히가 아니고. 진짜 마지막. 찐. 이거 다음 진짜 찐이다. 너무 웃겼다 근데. 너무 웃어서 지금 침이 말랐어. 빨리 가. 나 급해. 여기서 피 흘리고서 아낀 점수 안 오를 것 같아. 내가 안 감싸줘가지고. 아우 말하지 마. 여기서 데니 안 때렸으니까 아킨 점수는 안 오를 것 같아. 다양한 광경을 눈에 새겨두고 싶다. 뭐라고 할래나? 똑같은 반응 할래나? 별난 사람이라고? 끝? 당당히 얘기해보고 다친 데니 다친 얘기도 해볼까? 일단 돌아가서 떠나. 그럼 이전에 기적의 물 그냥 대가 없이 줘보도록 해볼게요. 터닝 포인트 올라갈 것 같아 일단. 그러고 완전 뻔뻔하게 얘기해봐. 다 해봐 할 수 있는 거. 로드 게임. 일단 들어가서. 1번 해독이 잘했다. 너무 웃기네. 다른 애들 못 보겠다. 벌써 2시 다 내가. 나 다 치우고 쓰레기 버리고 와서 자야 될 것 같아. 햄버거 먹고 빨리 치우고 자야지. 쓰레기 봉투 갖고 와서 버리고 한 번에 그냥 종이 분류해서. 가자. 그냥 줘봐. 반응이 어떨지 궁금해. 몇 번째 가는 거야 대체? 이 집이야 집. 하도 많이 가서. 비켜. 할아버지 저 왔어. 저희 집이에요. 아 따뜻하다. 집 계속 온다. 좋구나. 담요 필요 없다 해봐. 미즈와 마케마스나 올해와
안 해본 거 다 해봤네. 따뜻한 분이시군요. 마음씨가. 끝? 에이 별거 없네. 플레이포인트 2점? 2점 구리다. 구려 구려. 너무 구려. 타이틀 갖고 달라고 할 정도는 돼야지. 플레이포인트 다 모으면 어떻게 되나? 천사가 되려나? 이것도 궁금한데? 플레이포인트 막 다 모아봐. 그러고 해보고 싶다. 일단 내려가서 이제 뻔뻔한 대답 또 해봐. 딴 걸로. 시켜 세워주니 좋았어. 이거 말고 흥 속은 니네가 바보지. 이거 해보자. 그거 안 해봐서 궁금해. 그리고 뻔뻔하게 얘기해보고 데니 이쪽 가서 아키엔 점수 오른 한번 해보고 이렇게까지 마무리 해봐야겠다. 일단은 거기 트다 가서 물 받아. 저기 연필 떨어져 있어. 이제 다 알아버렸어. 색연필 빨간색. 세상이 맞나? 어쨌든 잡고 어차피 날아다녀. 저 뭐야 대체. 받아. 뭐라고 하든지 받아 그냥. 받고 반응 살펴보자. 데로리로리리리리리로 할머니 반응도 다 달라지는 거 봐봐. 스킵. 스킵이 너무 좋아. 여기서 흐려봤자 똑같을 것 같고 이것도 해봤고 어차피 욕하거든요? 이거 다 해봤어. 그러니까 흥 속은 사람이 멍청한 거지. 이거 안 해봤어. 흥 속은 사람이 멍청한 거지. 이 자식이 정말 상종 못할 녀석이군. 이게 아켄이구나. 다른 거 다 똑같은데 다른 반응은 똑같은데 얘 반응만 틀린 거구나. 욕 좀 하네. 욕 쉽죠. 아 아켄 포인트마다 이런 나쁜 놈 빌어먹을 놈 약간 이런 식으로 나오네. 그냥 끝이야? 이 상태로 이것도 해볼래 했거든요? 도망쳐. 여기서 내가 건방지게 했지만 그냥 도망쳤잖아요? 데니는 딱히 구해주진 않았지만 여기서 이제 할머니 반응도 봐야 되는데 아킹 점수 오를래나 이렇게 하면? 안 오를 것 같아. 근데 딴 거 해보자. 궁금한 거 있어. 다 해봤으니까 제가 사람을 위해 할 수 있는 일 있을 테니까 해봐. 그래? 그렇다면 만족스러울 때까지 해보라고. 끝? 응원? 선행 포인트 올라가나 이제? 이렇게 하면? 왠지 오를 것 같아 선행 포인트. 역시 다 해. 일단 할머니 반응 다. 아켄포인트 60점 왜 왔는데? 뭐야? 나 아까 비상한 반응에서 아켄포인트 얻었잖아. 그 뭐지? 그 건방지게 얘기해서 아킹 포인트 받았잖아. 근데 선행 포인트 막 이 받았는데 아킹 포인트 또 받아? 왜 두 배로 받아? 원래 그래요? 당황스러워. 오두야? 원래 그래. 데니한테는 나쁘게 굴었으면서 앞에서 착한 척해서 60점 받은 건가? 그런 것 같은데? 오두 아닌 것 같고 게임상 데니한테 못되게 굴어놓고 착한 척해서? 아 근데 나 그냥 건방지게만 얘기했지. 데니한테 뭐 한 게 없는데 돌던 지고 이런 게. 아킹 포인트 왜 오른 거임? 도대체? 월탱이 없네. 아무튼 나쁜 짓 했어. 아 못되게 굴어서 주민들한테 아켄포인트 받았는데 이미 또 받아 왜? 몰라 일단 두 번 받는구나. 그러면은 마지막 마무리 해보자. 건방지게 얘기하고 데니 찾아봐. 데니를 안 찾아서 아켄포인트가 오르는 건가? 근데 착하게 얘기했는데 착한 포인트 주고 나쁜 포인트는 또 올라가. 이 게임 무슨 이만큼이야. 둘 다 해보지 뭐. 또 오르면 대단 원래 그런 거고. 다 해봐. 일단 가서 물 주고. 아예 외웠어.
수학하네. 비켜 이씨. 어깨빵 오랜만에 어깨빵. 예. 이렇게 올라가서 올라가. 이제 키에 쿠저 또 사. 쿠저 또 줘. 최고급 크루저 소유자면서? 이 사람한테 달라고 그러면 최고급을 주네. 근데 아킴 포인트 80점으로 몰라. 해봤나? 안 해본 것 같은데. 이 사람한테 안 해본 것 같아. 저기 운동장에서 기저귀물 달란 사람한테는 달라 그랬거든요. 크루저 최고급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일단 아이템창 보자. 그러면 아이템창 봐봐. 크루저 그거 있을 텐데 뭐 없어? 월관지 102회 주식 양도 계약서 크루저 영마린호 소유증명서 고급 크루저. 이게 최고급이야? 디럭스 드라곤 호라이즌호? 와 부자네. 악행을 너무 많이 해서 부자였네. 아 밖에서 받았는데 크루저 맛있 그쵸 받았. 나는 여기서 받아봤는데 이 할아버지한테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최고급인지 몰라서 빨리 지나가서 진행을 해서 어쨌든 받는지 안 받는지 모르겠지만 받았다면 제가 모르는 이유는 빨리 지나가서 어쨌든 밖에서 받으면 그냥 고급이고 저 할아버지 받으면 최고급 받는구나. 몰랐네. 이제 물 받아. 물 받고 따가적게 대답하고 데니한테 변화 있는지 보고 그러고 꺼. 아니 똑같은지 한 번 더 보고 꺼. 그러고 왜 아낀 형수 두 번 오르냐고 확인해 봐야겠어. 일단은 여기 가서 가. 그 다음에 반응해. 리로리로리리리리로리로리로리 스킵. 그냥 물이라고 했는데 이것도 안 해봤고 안 해봤어. 해봐. 똑같네. 똑같아 똑같아. 그래서 돌 맞고 착한 척하면 또 아켄 포인트 두 번 올라? 여기서 아켄 포인트 안 오르죠? 여기서 안 오르다가 저기 할머니 있는데 가서 착한 척하면 두 배로 오르는 건가? 일단 가봐. 피해. 추억이 뭐 있었어? 그거 가. 아 추억이 뭐 있었나 골라서 80점 오는 건가요? 아켄 포인트가? 모르겠네. 일단은 가봐. 일단 그냥 물이라고 했는데 애매하게 도착했고 대답했고 가봐. 되게 애매하게 대답했어. 그냥 물이라고 했는데 착한 척이 나쁜지 모르겠어. 그래도 악행 포인트 두 번 오르나? 한번 해보자. 진짜 다 해본다 모든 게임. 모든 반응 다 보네. 여기 포인트 근데 여기 부분이 제일 재밌어 솔직히. 다른 거보다 디로리로리로리로 디로리로리로. 할머니 저희 가족같이 너무 많이 보네요. 이제 외울 것 같아요. 착한 척 해볼까? 딴 거 해보자. 딴 반응도 안 해봤어. 이거 해봤고 이거 해봤고 이거 해봤고 해봤고 다친 친구 찾아보는 거 안 해봤거든요. 나쁜 짓 안 하고. 그러니까 데니한테 뭐라 안 하고 친구 찾기 해보자. 이거 해봐야 됐었어. 궁금했어. 이거 원래 몰래 샀어. 아킹 포인트 얻나? 그냥 애매하게 대답했는데. 아 그래도 얻네? 애매하게 대답하면
저기 있는 데서 안 오르고 사람도 있는 데서 안 오르고 여기 와서 오르나 봐. 친구 찾으면은 친구 안 찾고 딴 데 앞에도 아켄 포인트 오르나 해보자. 착한 못된 대답하고 착한 척하면서 데니한테 얘기 안 하고 데니 얘기 안 하고 그냥 할머니한테 착한 척하기. 그럼 또 두 번 오르나? 마지막으로 해보자. 그리고 저희 손장 좀 보고 최고급 주는 거 몰랐네. 대박이네. 승질 지치는데 2시 다 돼가는데 2시에 끝나겠는데? 그게 재밌어. 솔직히 재밌다 진짜. 중독될 것 같아. 너무 재밌어. 진짜 개웃겼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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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가자. 또 두 번 오르나 한번 보자. 한 번 오르는지 두 번 오르는지만 확인해봐. 이 상태 뭐 달라 그럴까? 식량 달라면 뭐 주지? 그냥 식량 주나? 그 도시락 줄 것 같아. 제일 좋은 거 리조트 가는 거 받아봤거든요. 크루저 최고급 부동산 달라 하자. 대신 당신의 부동산 올려주세요. 왜냐면 부동산 어차피 딴 데서도 팔거든요. 엄청 많이 두 번인가 세 번 봤는데 궁금해서 받아봐야지. 이상 더 이상 이상한테 받을 게 없어. 너무 많이 받아가지고. 멘션 일단 150점. 아킹 포인트 비싼 거 달라 그래서 그런가 보다. 식량 달라 그래도 아킹 포인트 모르나? 어느 정도 해야지 아킹 포인트 모르는 거지? 일단은 밥 아이템 정장 입고 여기 무슨 문서 같은 거 모아놓은 거 있어. 보면은 고급 크루저 소유 부동산 권리에서 멘션 그랜디어 아케보노 우즈기 소유 증명서 도보 5분 관내인 상주 좌측 전 건축 5년 된 20층 고급 멘션의 1등 권리. 와 대박 좋은 거죠. 대단. 이렇게 좋은 거 줄지 몰랐지. 이 아저씨 최고인데. 이 아저씨 완전 부자네. 부자서 대피소에서 물 달라고 막 그러는 건가. 딴 사람도 나눠주고 그러나 그럼? 아 자기 아들이 하긴 뭐 아프고 이러면 가족인데 그래 저 아저씨도 살릴라고 어쩔 수 없지. 그러니까 나중에 거짓말한다고 극대노하고 하는지. 어떻게 보면 주인공이 제일 나쁜 사람이에요. 내가 저 사람 뭐라 했는데 뭔가 비리 느낌 난다 싶었는데 뭐라 하진 않는데 약간 느낌이 약간 그런 느낌 받았었는데 아니야. 저 사람 생각해보면 주인공이 제일 나빠. 솔직히 반응도 이렇게 안 좋게 하는데 안 들킨 척하고 받고 얘 사람한테 딱히 데니한테 뭐라 안 하고 그냥 가면 적응하는데 여기서 리로리로리로리로리로 여기서 이제 다 해봤어. 이거 한번 비꼬고 아킹 포인트 봤나? 속은 사람이 멍청한 거지. 상종 못하겠군. 외지인의 대피소에 머물게 줬는데 은혜를 원수로 갔다니. 그리고 내쫓기고 아킹 포인트 봤나 이제? 받고 한번 받았죠? 두 번 받나 한번 받아. 궁금했어. 아까 두 번 받았거든요? 여기서 그냥 아무런 민원 없이 가봐. 이것도 안 해봤거든요. 아무 민원 없이 간 거. 왜냐면은 그 추억 있나 이거 했을 때 또 아케온 군수 오르는 건가 해서 딴 거 해봤어. 그냥 민원 없이 가면 또 틀리나? 죄책감 없이 가는 거 똑같으려나? 그래서 한번 받았죠? 두 번 받나 해봐. 아까는 안 해본 거 해봐야 되겠다. 아까는 추억이 있었나 해서 두 번 깎인 걸 수도 있으니까 해봤고 일단 이제는 미련 없다.
하고 또 한번 가봐. 또 두 번 깎이면 일단 나쁜 대답이니까 다 두 번 깎이는 거고. 두 번 깎이는 한번 봐봐. 그리고 아까 거는 동영상 확인해보면 돼요. 되돌려보기 해서 두 번 깎이는 한번 확인해서 비교해도 돼요. 그렇게 해봐도 되고. 근데 어쨌든 아, 제 기억으로는 두 번 깎인 거거든요. 다시 확인해봐. 괜히 얘기하지 마. 착한 척해 그러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해보고 싶었어. 여기서 좋게 얘기해줘갖고 아캠 포인트 안 오를 줄 알았는데 선행 포인트 오르고 아캠 포인트 또 올라. 뱅. 여기서 이제 반전. 어? 선행 포인트만 오르네? 아 추억이 없다고 해서 그런가? 타이틀로 돌아가. 똑같은 대답을 해볼까요? 추억이 없다고 안 하고 그냥 미련 없다고 하니까 터닝 포인트만 오르네. 저 아저씨한테 식량 달라고 하고 식량 달라고 했을 때 뭐 주는지 궁금했거든요. 마무리하자 이러고 진짜 진짜 이게 마무리 마지막. 와 이 영상 엄청 길어지겠다 유튜브 영상. 힘들어. 다 해봐 일단. 뭐 때문에 아킹 포인트 두 번 만나도 궁금해 솔직히. 그것 때문에 좀 집착이 생기는 것 같아. 재밌어 그리고 솔직히 얘기하면 재밌어갖고 못 끊는 것 같아. 이거 다 하고 나면 저 화장실 갔다가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하고 아니 햄버거 먹고 버리고 쓰레기 버리고 설거지하고 그러고 자야겠다. 일단은 할아버지한테 가. 할아버지 식량 주세요. 뭐 주나 보자. 물 달라고도 하나? 물은 어차피 얘가 주잖아 기저귀는. 뭐 준지 자세히 봐. 애니 식량 달라면 뭐 줄까? 할아버지 너 또 왔어요. 단골 맞지? 이 부분 얼마나 많이 보는 거야 대체. 이 할아버지 나 지치겠다. 치료비 약간 달라 하면은 선행 점수 오르나? 고액 치료비라는 주거든요. 해봐서 알아. 식량 달라 해봐. 아킹 점수 올라? 식량 점수라도? 왜 갑자기 무릎 꿇어? 드리겠습니다. 모든 도시락? 에이 도시락 줄 줄 알았어 솔직히. 이게 최고 아이템이야? 도시락 중에? 뭐 오르는 거 없어? 아킹 점수인지 선행 점수인지 보자. 식량 달라고 했어. 약간의 치료비도 해봐야 되는데. 아킨 점수 안 오르네. 식량 정도는 아킨 점수 오르지 않나 봐. 고액 달라고 하면 아킨 점수 오를 것 같은데. 여기서 아킨 점수 두 번 오르나 한번 봐봐. 여기 딱히 지금 선행 점수도 못 얻고 아킨 점수도 안 얻었거든요. 지금 저 아저씨한테. 괘씸해서 두 번 받는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 여기서 물 받고 리로리로리리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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고 눈짓 하고 이제 마지막 실험. 진짜 궁금증. 못된 짓 해. 멍청한 거지. 이제 악함 점수 모를 거야. 얻었고. 근데 여기 왜 하이야 이런 중국어가 된 거지? 일본어 아니야 이게? 일본인데. 그리고 추억이 있긴 할까 하고 그냥 가. 추억 뭐 있었나 하고 도망쳐. 그 데니 얘기하지 말고 착한 척해. 그럼 아켄 포인트 모르나? 내가 잘못 누른 걸 수도 있어. 그래서 두 번 올랐나? 확인해봐. 나 어지러워. 2시 안에 끝날 것 같다 했는데 진짜 2시에 끝나겠네. 1시간 넘게 걸렸어. 이 영상 끊긴지 2시간 넘어가네 이제. 다 돼가네. 넘어가는 게 아니고. 넘어가네 조금 있으면. 일단 할머니한테 착한 척 해봐.
눈물 흘려서 아까 아킹 포인트 안 오는 건가? 착한 척 해봐. 너무 심해. 이런 거 다 할 거 없다고? 왜냐면 제가 할 수 있는 게 있을 수 있으니까. 점수 올라? 선행 점수? 선행 점수? 선행? 선행 오르고? 아킹 올라 이제? 어? 안 오르네? 내가 잘못 선택했었나봐. 그럼 왜 두 번 얻은 건지 모르겠다. 올라가고 약한 치료비 달라면 주나? 얼마 주지? 그것도 해봐야지. 고액 치료비 달라면 주거든요. 그쵸? 와 진짜 힘들다. 이거 다 보다니. 진짜 도전이다. 도전. 쓸데없는 도전. 아 뒤로 가기. 잘못 눌렀어. 그만하라는 신에 계신가? 어 이거 해. 너무 재밌어. 큰일 났어. 약한 거랑 강한 거 다 해보자. 일단 먹어 달라면 아킨 점수 안 올라. 선행도 안 오고. 포인트 얻었는지 좀 궁금해졌어. 많이 해갖고 이 게임이 중독됐어. 재밌어. 잘못 볼러 오게 해가지고 나갔다 올게요. 영상 2시간 넘어가겠네. 여기 주인공도 나온다. 인도에 어긋난 것도 포함돼 있대. 주인공 행동이 웃기고 재밌으려면 어쩔 수 없이 넣었겠지. 당연하지. 그쵸? 로드게임 들어가서 여기 일본에 있어갖고 들어가. 여기서 이거 저거 다 해보자. 애초에 못된 짓 다 해놓고 착한 척 해봐 할머니한테. 아니 근데 그럼 아키녀도 모를 것 같아. 굳이 데니 얘기 안 해도? 할머니 모르나? 아니야 뚜두겨 패서 오를 것 같아 아키녀도. 그냥 뚜두겨 패면 무조건 오르는 것 같고. 해볼까? 어차피 여기 가서 약수하는 치료비 받아. 약소환 돈 주세요. 할아버지 저 또 왔어요. 손녀딸이에요 이제. 예이. 스킵 스킵. 약간 치료비 달라 그래. 사례 이제 아킨 점수 안 올라? 근데 약간 식량 달라 그러면 무릎 꿇네. 근데 이거는 약소환 치료비 달라고 8,000엔 주면서 5점 아킹 포인트? 약소해서 5점 주나 보다. 무릎 꿇는 거는 식량 가지고 겨우 식량 갖고 물 기저귀에 물 준다니까 감동받아서 무릎 꿇는 거야? 디테일 미쳤다 이 게임. 뭔가 묘한 매력 있어. 심즈캐터처럼 생겼는데 다들. 그쵸? 그리고 할머니한테 모르세요 하고 괜히 뚜들겨 패보자. 그러면 착한 척 하면 역겨워가지고 아킹 포인트 두 번 오르나? 해보자. 애매하게 자꾸 시도하지 말고 그게 궁금해서 한번 해보자. 모르세 작전. 아예 못된 걸로 다 해. 디로리로리리리 디리리리리리리리 하이. 여기서 못된 거 다 하고 할머니 착한 척. 만만세인 거라고 떠. 여기서 괴롭혀. 대니 잘못이라 그래. 추억이 없다 해도 대니 얘기 굳이 안 하면 그 선행 점수 주더라고요. 그냥 뛰쳐나오면. 그래서 때려. 뚜들겨 패고 아케프에 300점. 그 다음에 나도 뚜들겨 패.
왼손잡이 오른손 던지고 왼손 던지고 오른손 던지고 왼손 던지고 디리리리리리리 미안해 사과하면서 때려도 아케몬도 오른다는 거 어차피 오른 어차피 던지니까 오른 힘껏 던져 야 야메떼 계속 올라가지 힘껏 던져 야 시가이마스 또 때려 아 감싸기 눌렀어 잘못했어 근데 어차피 감싸도 현행점수 우정맹세 해봐 이것도 안 해봤거든요 유감이라고 고소한 채 나가 좀 똑같네 여기서 이제 토 나오게 할머니한테 착한 척하기 진짜 감싸줬어도 비슷한 대답할 것 같아 안 감싸주든 감싸주든 나 악행을 했으니까 점수가 두 번 오르지 않을까 악행 점수가 이미 많이 두들겨 펴 계속 올랐거든요 악행 점수 착한 척해 할머니한테 여기 여기 여기서 만약에 악행 점수를 안 주잖아 그럼 나쁜 거 다 해봐 집에 고액 치료비 또 달라 할 거야 실수 상관없어 또 볼 거라 괜히 계속 봐줘 여기서 착한 척 해봐 재밌다고 하면 두 번 오르나? 여기 불타는 모습 봤을 텐데 여기서 착한 척 해 갑자기 이준희경 마냥 사인 점수? 사인 점수? 무조건 주겠지? 이 선택 취하면 무조건 주더라고 그러고 이제 악행 점수 봤나? 봤네 그니까 오기 전에 너무 못되게 굴고 와가지고 착한 척 하니까 두 번 봤네 아니 난 세 번 네 번을 봤네 계속 돌 던지니까 다섯 번 넘게 받았는데 그다음에 큰 치료비하고 큰 돈 달라면 아캠포인트 무조건 오르겠죠? 했던 것 같은데 기억이 안 나가지고 해보자 가보자고 아무리 할머니 착한 척을 해도 결국 받는구나 악행 점수 뺨 맞고 착한 척까지 해볼라 했는데 그거까지 해봐야지 마무리로 악행 점수 최대한 많이 받아보자 그거고 싱 근데 아까 두 번 받은 건 대체 뭐지? 동영상 돌려보기 해야겠다 궁금해 악행 점수 왜 두 번 받은 게 이유가 뭔지 궁금하네 걔 쓸데없지만 재밌는 재밌어서 급 집착하게 돼 이유가 너무 궁금해 쓸데없어 일단은 올라가서 큰돈 주세요 악행 점수 올릴래요 팔찌 다 자세히 보이네 고액 치료비 주세요 드리겠습니다 얼마죠? 100, 1000, 만 30점 캠포인트 얻었죠? 30만엔인가? 3만엔인가? 자세히 안 봤어 대충 봐가지고 숫자에 약해요 그분이 여기서 내려가서 뇌절에 뇌절에 뇌절 할머니한테 착한 척 하는 거 진짜 가증 쩐다 가증스러운 비웃고 해서 그런가? 착한 척 둘 다 해보자 일단 그러면 비웃으니까 아캠포도 또 준 거 같거든요 책 늦게 왔어 빨리 왔으면 궁금했을 수도 있었을 텐데 아깝다 이거 해가지고 아캠포도 두 번 오른 아니면 내가 역겹게 잡고 아닌 척해서 그런가 한번 해보자 기적의 물 만만세인걸 받고 이제 대니 또 맞아 이제 두루루루루루루 이번엔 정확하게 또 하지 않게 맞춰서 하자
완벽해. 이렇게 하면 데니를 가르쳐. 얘가 하라 그랬어요. 300점. 그 다음에 나도 두들겨 패. 그런데 나는 마무리 오른손 르르르르. 이 고어하는 거 너무 사이코패스 같아. 사이코패스? 사이코패스. 던져. 얍. 아킹 점수 계속 얻기. 던져. 얍. 얍에 떼. 던져. 던져. 감싸지마 이제. 저 여자 중에 대응 안 하고 표정도 없고 그냥 팔만 흔드는 거 뭐야. 옷션 어색한 사람들도 있네. 근데 다 아니나 화도하네. 저 아저씨 화도 안 줘서 파란색 정체 입은 사람 느려갖고 반응이 딴 사람보다 느린 거구나. 박자가 좀 달라 보이려고 역동적으로 보이려고. 던져. 할머니한테 맞아 그러고. 그리고 선인 점수 없나 보자. 후랴! 이 소리도 너무 웃겨. 으아! 아니 이거 볼 때마다 웃겨. 근데 어떻게 슬퍼. 치호 할머니한테 맞아. 아 치호가 아니라 무슨 할머니? 때려. 데니 키오 할머니. 여기서 도망친다면 할머니한테 안 들키고 가나? 안 해봤네. 맞아. 팍. 도망쳐. 여기서 착한 척해. 비웃지도 말고 그냥 착한 척해. 무조건 할머니한테 역겨운 짓 잔뜩하고 착한 척하기. 이거 너무 궁금했어. 이게 진짜 최고의 궁금함이었어. 비웃지 말아봐. 울어. 눈물 진짜 짜. 속상한 척해. 도울 수 있다 해. 착한 척 겁나 해 이제. 선인 점수 오르죠? 아킨 점수 오를까요 과연? 띵. 올라 이제 아킨 점수. 안 오르네. 오늘의 결론. 별짓거리 다 해도 할머니한테 모른 척하면 할머니 모른다. 근데 이 사람이 할머니가 악행 포인트 한 번 주고 사람들한테 두 번 받는 방법은, 악행 포인트 받는 방법은 데니한테 못된 짓 해서 한 번 받아. 약간 싸가지없게 얘기해. 데니한테 나쁜 짓 안 해도 싸가지없게 얘기해. 흥? 니네가 속았는지 잘못이지 이렇게 얘기해. 그러고 저기 가서 막 비웃어. 빨리 와서 구경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러면 두 번 받아. 그래, 풀렸어. 호기심이. 그래서 내가 두 번 받은 거였어. 하, 이제 호기심이 풀렸어. 대박. 속 시원해. 하, 속이 다 시원하다 이제. 마지막 안 해본 거 해보자. 저 마을 사람들 반응 다 보고 싶은데 지쳐가지고 슬슬 졸리고 이래서 할머니한테 맞기 전에, 키오 할머니한테 맞기 전에 도망가 보자. 때리고 다 때리고 도망가. 싸대기 맞지 말고. 알 거 다 알고 이제 얍삽하게 도망가. 못됐다 진짜. 못된 짓이야 못된 짓 다 하고 다니는구나 주인공. 비켜요 아저씨. 요리사 모자도 이제 광기가 뭔가 인간을 요리할 것 같아. 이상해서 그 오리카락 어쩌고 저쩌고 오네. 비켜요. 올라갈 거예요. 아빠 저 왔어요. 아빠 또 왔어요. 아빠야 이제 이 사람 거의. 계속 와. 우리 아빠가 더 많이 봐. 남쪽 나라 리조트권 달라 그래. 주세요. 소리차. 어, 드리겠습니다. 이 사람 만능 도라에몽이야. 도라에몽 아저씨 이 사람. 다 줘. 금이야? 금 색깔이야 설마? 나 이거 궁금했는데. 아 캠핑도 50점. 이것도 궁금했어. 안 해본 것 같아서. 해봤는데 기억 못하는 것 같아. 그래도 이게 참 이 사람이 좋은 걸 주더라고. 해봤는데 자세히 안 봤거든요. 해본 것 같은데.
사실 잘 몰라. 정확하진 않은데 어쨌든 좋은 거 주니까 이거 안 해본 느낌이라 한번 해봤는데 안 해봤으면 까먹은 거고 안 해봤으면 확인차. 아 여기 나와. 들어가지 마. 나와. 아 됐어. 또 확인차 한번 보자. 서류 봐. 금. 진짜 금색이네. 티켓 EX. 체험이야? 체험이라도 외국인 겨울이야. 진짜 금장으로 주네. 대박. 딴 사람이 은장으로 주는 건가 그러면? 전에 딴 사람한테 받았는데 그 밖에서 여기 오기 전에 마을 그 기적의 마을 운동장에서 막 달라 할 때 그때 이제 받았거든요. 많이. 영상 확인해보면 돼. 여기서 다 때리고 다 때려놓고 튀어. 할머니한테도 안 들키게. 리로리로리리리 지리리리리리리 무한으로 즐겨요 대니 뺨. 아니다 내 뺨이구나. 내가 맞는 거라. 젠장 만만세. 바다 오줌을 누는 것 같아. 받는 게 뭐 못된 짓 대니한테 하게. 어 대니 잘못이야. 난 잘못했어. 다 뒤집어 씌울 거야. 응 아니야. 대니가 억지로 뚜둑 옆에 이제 왼손으로 해. 할머니는 이제 알았어 이유를. 뚜둑 옆에 맨손으로 패. 디리리리리리리 또 액션 게임. 뚜둑 옆에 맞춰 때려. 얍 이따이. 이제 좀 불쌍해지는데 나도 몇 대를 맞는 거예요. 때려. 힘껏 던져. 얍! 던져. 야, 밑에. 또 때려, 또 때려. 실력 확인해. 때려. 얍! 시가이마스. 이제 마무리로 때려. 때려, 때려. 때리고. 쓰러지겠지? 으아! 그치. 여기서 아킹 포인트 없고 도망쳐. 도망가네? 어, 여기다. 도망가. 할머니한테 안 맞고 아다우스에 나왔어.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개, 이게 개꿀이네. 때릴 만큼 때리고 할머니한테 안 맞게 튀어. 진짜 못됐다. 이게 아킹 점수 진짜 많이 오르겠다. 내 할머니한테 맞아도 재밌고 솔직히 그냥 또 오른 한 번밖에 안 오르나? 몰라. 한번 영상 보면 알아. 대충 확인해 보시면 돼요. 아무튼 재밌어. 웃긴다 진짜. 그리고 제가 확인해 보고 싶은 게 하나 더 있는데 일단 할머니는 됐어. 할머니는 하도 많이 봐가지고 다 본 것 같아. 뭘 해도 반은 비슷해. 이 할머니 말하지마. 할 건 아무것도 없어. 돈벌이 수단 할 거야. 아킨 점수 오르나? 못된 말에서? 안 오르네. 아예 반응이 없네. 선행 포인트도 안 오르네. 여기서 타이틀 돌아가가지고 도망가. 내가 처음에 했을 때, 제가 처음 했을 때 분명히 여기 학교 들어갈 때 이 물, 기적의 물 하기 전에 엄청 많이 받았거든요? 그 상, 그 보상이라 해야 되나? 근데 여기 많이 안 주는 것 같아. 근데 빨리 감기 할 듯이 빨리 해서 그런가? 한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니까 계속 주던데? 한 번밖에 안, 두 번, 세 번밖에 안 되나? 초등학교 또 없나? 내가 저장해 놓은 게? 아, 덮어쓰기에서 안 된다. 아무튼 재밌었다. 교육거리 다 했구나. 고맙다, 데니야. 너 때문에 내가 엄청 웃었다, 진짜. 이거는 다 받고 한 거잖아, 그 할아버지한테. 이거 없는 거 중에 없죠, 학교. 다 했지? 어차피 내가 또 궁금하면 동영상 보면 되니까 다 된 거 같아. 아, 됐다.
오늘 이제 마지막으로 다 봤습니다. VR 모드 안 해봤는데 해볼까? 제일 이쁜 학교. 여기 너무 웃겨서 해보자. VR 연결해야 돼? 안 해도 돼. 필요 없어. 아, 이거 VR 해야 재밌는 게임이구나. 그리고 로드 게임에서 다 저장된 거 들어가면 새로 하라고 하겠죠? 덮어 씌우겠지? 이것도 궁금했어. 나는 여자 남자도 선택하라고지? 뻔하겠지? 여러분 2시 11분에 드디어 끝났습니다. 진짜 너무 힘들었다. 시청 미리 감사하고요. 제가 좋아하는 더블치즈버거 시켰거든요. 아까 요거로 왔어. 너무 좋아하는 거. 먹고 잘 거예요. 자랑. 진짜 재밌게 웃었다 오늘. 배꼽 빠지게 웃었다 저거 때문에. 데니 덕분에 고맙다 데니야. 널 평생 잊지 않을게. 내 방송에 보내부. 진짜 새 게임 하라는 거네. 선행도 한번 해봐야 되니까. 근데 이런 건 6게임으로 해야 돼. 취소해. 오늘 영상 여기까지. 이건 디스크 넣어야 돼. 종료하고 돌아가. 나가자 이거. 나가면 나가지겠지.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 다음에 절체절명 소녀 2회차 하거나 저 데니 찾는 거 한번 해보겠습니다. 2회차는 고양이 찾기 꼭 할게요.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안녕.